It's new music school. 안녕하세요. 백선예대 사운드 엔지니어링과에 합격한 이동희입니다. 백석예술대학교 결과 발표 날 긴장하면서 결과를 확인했는데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고 기뻤습니다. 합격 확인하자마자 부모님과 학원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께 알려드렸는데 모두 잘됐다며 축하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첫 번째로 처음에는 정말 음향 용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.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레슨을 하면서 나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음향 용어들을 익히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입시를 늦게 시작해서 매우 촉박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했던 게 힘들었고 음향 용어가 어려운 단어도 많고 외워야 할 게 많아서 힘들었습니다.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어려운 음향 이론들을 알기 쉽게 기초부터 알려주셔서 입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입시 전에 학원에서 대학 면접과 동일한 방식의 모의고사를 진행하여 입시를 볼 때 긴장을 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상 질문을 통해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뭘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. 음향하시면서 암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향이라는 게 복전과 같이 이해만 하고 서술하면 부분 점수이고 완벽하게 외워서 읽거나 써야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암기를 하고 여러 번 써봐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음향 서적에 나오는 그림이나 그래프들까지 이해하면서 다시 그려보곤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